자, 이번에 오른쪽 모션 드롭 하고, 오른쪽 모션 드롭 하고, 왼쪽 스매시. 공 가는 방향에 따라서 코스 선택하시고. 네. 어, 드롭은 가운데요? 응, 드롭은 가운데. 네. 이건 코스가 없는 코스예요. 아... 1번 아니면 3번으로. 2번 없고. 네. 준비 동작 안 한다. 그리고 커트도 봐봐. 이 커트야 이게? 드라이브지. 이게 어딨어. 어, 재고 있다 빼는 게 어딨어. 일단 빼놓고 뭐든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진단 말이야. 준비 동작 했어요? 준비요? 준비 동작 했어? 아니면 걸어 나왔어? 걸어 나온 것 같아요. 준비 동작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지. 너 많이 들어오지 말고. 공이 갈 거예요. 준비했어? 아. 다시. 그렇지. 또. 다시. 다시. 더 고립시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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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위치까지만 라켓면 움직인다. 다시. 왜 내려와, 라켓이? 그렇지. 거기야. 하이. 하나만 더. 우선. 다시. 왜 내려와, 라켓이? 왜 라켓이 내려와서 고정돼야지. 모션, 상체 모션. 다시. 또. 하이. 준비. 잘했어요. 어. 조금만 쉬고. 힘들죠? 어. 야, 우리도 그 레슨자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게 힘들어. 레슨자분들이 대단한 거야. 내가 뭐든 스킬을 추가적으로 입히고 싶으면, 단계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내가 얘네한테 속임수 동작을 한번 보여줘야 돼. 뭐 예를 들어, 전이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모션을 건다든지, 들고 있다가 때리든지, 들고 있다가 대각으로 툭 놓든지. 이게 빠른 박자, 정박자, 모션, 느린 박자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타점은 사실 타점 자체는 관계가 없는 거. 이 아, 운동 자체가. 네. 공이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어떻게 봐봐. 지금 공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네. 네. 넘겨볼게. 드라이브로. 요 감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붙이냐.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 어, 낮은 데서 드라이브를 치네. 한 번 더 줘. 그럼 그때 가운데 봐. 타점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치든 여기서 치든. 이거 무슨 감이야? 넘기는 감이야. 아래에서 위로 넘기는 감. 옆에서 앞으로 넘기는 감. 위에서 아래로 넘기는 감이야, 감. 다시 가봅니다. 다시 반대쪽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모션을 안쪽으로 주세요. 왼쪽으로. 이쪽이요? 포핸드 쪽으로 볼게요. 모션하고 스매시. 네. 커트 갈게요 이제. 네. 확! 아니야, 안 속아. 크게 더 줘. 더 줘. 그치. 아야. 준비 안 했네. 아. 다시. 오. 다시, 다시. 내가 걸린 것도 있어. 다시. 모션. 그치. 또. 준비. 이동하면서 뛰어, 이동하면서. 자, 공 사이드에 있다. 하이, 준비. 그치. 또. 하야! 사이드에 있다. 하이, 안 때려. 아웃 치지 마, 아웃 치지 마. 아웃도 골라. 하이. 준비, 또. 고립시켜! 다시, 빨리 고립시켜! 하이. 앉아! 또, 고립시켜! 위로 올라가고, 앉아, 바로 앉아! 그렇지, 내가 위로 떴으면 또 바로 앉을 수도 있어야 돼. 힘들어요? 예? 네? 힘들어? 앉았습니다. 인생에 쉬운 게 어딨어? 다 힘든겨. 아니 무슨 조그마구시고 조그마구시고 빨리 와.